이제는 바닥을 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요. 또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참, 네, 그 바닥 치는 순간 여러분이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뭘 하면? 벌떡 일어나서 각자, 예, 예, 거절, 선택, 예, 탁 하면 금방 스프링처럼 팍 다시 일어나.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댕겨도 뭐 들은 얘기 중에 이제 유명한 얘기 돌아온 탕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이제 집으로 아버지한테 돌아왔는데 왜 받아줬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참 여러분들 많이 발전했어요. 회개했으니까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또 돌아와서도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줬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줬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들인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데는 회개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면 그제서야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들이니까 그런 짓을 한 탕자라도 그래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니까 받아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그 많은 이제 뭐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그냥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그냥 들으면 어느덧 조건적으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조건적으로 돌아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들으면서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저건 조건적으로 말씀하시네. 그거를 구분 안 하면은 아주 그냥 이 속에서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확고하게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흐지부지해서 혼합이 돼가지고 듣기는 그 수많은 설교를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나보고 그럼 얘기를 해봐라. 어떤 설교에 감명을 받았냐? 아마 할 얘기가 없어요. 주제가 없어. 그래서 하나 이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생명이야.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라는 이런 간증이 생겨야 돼. 그냥 유명한 목사님. 뭐 이래서, 어느덧 그분도 조건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아, 저건 나다.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것까지도 아주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래서 꼭 집중해서 무조건적 사랑에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탕자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15장에서 시작하는 이 얘기는 다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더 깊이 이해시키기 위한 짤막짤막한 얘기가 세 개가 나와요. 그 이제 맨 처음 등장하는 얘기가 예수님만 동네에 나타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꼭 그들과 식사도 나누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 취급을 어떻게 안 한다. 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나타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다 와서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 세리와 죄인들은 보통 교회는 못 나가요. 왜? 나갔다 하면 뭐라 그래요? 자기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X다. 그런 말만 듣고 또 교회에서 환영해 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뭐 배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필요 없다 이런 식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 왜 이 사람들이 다 모여들겠어?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 가서 조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은 어디 가만히 있어 없어. 하늘나라 못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지죠.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들으니 그게 생명이고, 그는 유전자 켜지죠.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제 얘기가 끝나면 식사도 같이 해주고. 그 당시는 그 사람들하고 식사 같이 하는 것도 그건 안 돼.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밥도 같이 먹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제 이 다음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세 번째가 당자 얘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이라는 동물은 절대로 도망을 안 가요. 왜? 양이라는 동물들은 겁이 너무 높아. 왜? 양은 싸울 줄 모르잖아. 뭐 이빨이 뭐 이래서 무기가 없으니까 못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동물이 나타나서 잡아먹을까봐 어떻게? 항상 겁이 많아서 절대로 이렇게 서로 모여서 있고, 목자는 어떻게? 큰 막대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혹시 늑대 뭐 이런 게 나타나면 그걸 쫓고 해주니까 그 보호해서 절대로 안 벗어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어떻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잃으면 이 양들은 잃을 수가 없어. 왜? 도망을 어떻게? 안 가니까. 항상 쫄쫄쫄쫄 따라와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잃어버리는 양이 있는데 그거는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양들,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되면 꼭 꼴통 한두 마리 있어요. 우리 지금 강아지 네 마리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또 다 달라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응? 희한해. 응. 새롬이 그 자식은 뭐가 되려고 그러지 모르겠어. 응. 응. 그 중에 한 마리. 암컷 사랑이는 그렇게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해. 그리고 또, 맹이도 써주는 걸 좋아하는데, 사랑이가 제일 좋아해. 근데 그 놈은 새롬이 맨 꼬마. 이 자식은 쓰다듬어 주는 거 별로 취미 없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꼭, 신경질 살래, 이 자식은.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숫자가 많아지면 뭐예요? 이렇게 그 꼴통들이 새로미는 좀 꼴통 같아. 안 따라오지. 다들 막 깜뜻 따라가고 좋고 그런데 얘는 가만 생각해보다 아 피곤할 것 같아. 난 안 가. 그렇죠. 주인을 뭐 별로 안 좋아해. 그렇죠. 우리 박 선생도 그래요. 자, 그 자식. 이제 주인 제 1번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주인 제 2번은, 주인 제 3번은 우리 집 사람이고, 주인 제 4번이에요, 제가. 이 자식들은 서열을 매겨요. 그래서 사람 대접도 어떻게 서열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박 선생 집에 가면 그 서열을 내가 그 자리를 좀 차지하려고 내가 그럼 밥 먹으라 하면 좋으니까 뭐 최고로 좋지 뭐. 자. 그러니까 그 꼴통들이 꼭 나타나가지고 토끼 아시겠죠? 근데 토끼 놓고도 토끼 후에 아주 후회하는 놈들이 왜 토끼 놓고 지가 어디로 어디 와 있는지 몰라. 이 개들은 토끼 놓고 어떻게 돌아갈 길 다 알아. 그런데 양들은 몰라. 그러니까
아, 알아서 돌아오겠지.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돌아오니까 목자가 어떻게 구원하러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왜 여기 오셨게? 우리는 못 돌아가니까 목자가 구하러 오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못 돌아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실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도망을 가면 그러지 않고 꼭 뭐라 그러신다고? 이러면. 그러면 도망을 가면이라는 말과 이러면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도망을 가면 그러면 뭐예요? 잘못이 양에게 있다는 말이고 이러면이란 말은 잘못이 목자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야, 박수. 하여튼 예수님은 얘기만 하면 이렇게 모든 책임,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로 얘기해요? 자기에게, 목자 자기에게 있는 걸로 얘기해요. 그 참 이런 걸 알면, 깨달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4시간, 5시간 걸려서 찾으면 어떻게 한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온다. 제가 목자 같았으면 이 새끼 너 찾는다고 얼마 5시간 걸려서 내 다리 아파 죽겠다. 뭐 어깨 메고 오긴 뭘 어깨 메고. 줄 매가지고 끌고 가지. 네. 자, 그래서 그거 찾으면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 불러 모으고 즐기자. 나의 뭐요? 나의 잃은 양 도망간 꼴통을 찾아 놀아 그러지 않고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놀아 하리라. 그래서 자, 이 얘기도 목자한테 이 꼴통이 돌아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가서 구원 안 해주면 늑대한테 늑대밥이 돼버리기 때문에 목자는 가서 찾아서 구원하신다. 구원이란 것은 그런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라는 건 뭐겠어요? 양이 회개 안 했어. 그렇죠? 회개할 능력도 없어. 그런데 회개하면이라는 말은요, 돌아오면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돌아오면.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얘기. 돌아오면이란 말은 뭘까? 네? 그래서 목자가 찾으러 갔을 때 어떻게 해? 네, 무조건적 사랑을 느껴서 목자가 자 가자 도망 안 가고 그래서 그 양은 도망갈 권리도 있어. 처음부터 도망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차원에서는 도망을 가지 않고 아, 내가 목자님을 따라가야 됐다.
그게 회개하는 순간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요. 예. 네. 이거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 드라크마란 것은, 그 당시 아주 상당히 가치가 있는, 동전이었어요. 동전. 그 상당히 크고, 두꺼운 동전인데, 요즘 말로 하면, 그 동전 하나가 뭐 5만 원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10개를 잘 이제 저축해가지고, 이 여자가 착실히 알바를 했든지 돈을 해서 모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왜? 그 여자는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떻게? 필요한 게 소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드라크마 자체로는 다시 주인 손에 돌아올 수 없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난리를 치는 거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부지런히 찾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찾아가지고 파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같은 말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다 이렇게 이제. 자, 이제 세 번째 얘기가 그 두 아들. 또 가라사대.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흔히들 돌아온 탕자 얘기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근데 돌아온 탕자 얘기라고 하면 그게 초점이 누구한테만 맞춰지는 거예요? 탕자한테 맞춰집니다. 그래가지고 얘기의 이 주제를 우리가 오해해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이야기는 누구의 초점을 맞춰서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초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로서 찾아서 구원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이가 꽤 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저한테 돌아올 거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거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놈의 새끼, 그렇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어쨌다고요? 줬다. 이거부터 참 아버지 치고는 뭐예요? 이 세상 아버지 가치가 않아요. 그래? 그러니까 뭐를 철저히
허용한다는 말이에요. 자유,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참 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돈 벌기 위해서 사용해버리고 무기 만드는 데 사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예. 하나님이 준 재능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재능을 어떻게 주신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그 형하고 동생하고 나눠준 모양이에요. 그 후 며칠이 못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에 재산을 다 허비했어 해가지고 쫄딱 거지가 돼버렸어. 자,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또 들었냐?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돼지는 제일 뭐예요? 제일 이거는 더러운, 저급한, 그래서 돼지고기는 절대로 안 먹고. 그런데 이 돼지 치는, 돼지를 섬기는 인간이 되었다. 이제 인간 말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했는데. 제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제 굶어 죽게 됐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야, 이거 이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판이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그러니까 이제 일꾼으로 취직시켰다는 거죠.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거를 자꾸 이 둘째 아들이 회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요? 어떻게 보면 회개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지가 굶어 죽겠습니까? 어떻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렇죠? 작전을 짰어. 어떻게 알아요? 작전 짰는 건지.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게? 매일매일 이 둘째 놈이 어떻게? 거지가 돼서 돌아온다고 다 알고 있어, 아버지는. 이 놈의 새끼 성질로 봐서는, 응?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나 돈, 그 재산 다 타서 떠나고 싶었겠어? 이, 아버지처럼 이런 식으로 바람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이렇게 살기가 뭐예요? 싫어. 아버지는 너무, 너무 착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는 뭐, 이 세상 재미, 술 맛도 모르고 여자 맛도 모르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산다는 거는 그리고 형님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형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착해. 아버지 말 너무너무 잘 들어. 그리고 형님은 피곤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쉬다가 또 저쪽에서 아버지 소리만 들리면 어떡해? 오다닥 일어나서 뭐 왜?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또 아버지한테 야단 안 맞으려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야단칠 아버지 같지가 않는데도 형은 어떻게? 항상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째는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형을 봐도 그렇고 답답해서 못 살겠어 이 집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는 이런 것도 생각해 가면서 봐. 이 둘째가 왜 그렇게 빨리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고 싶어 했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형님은 항상 아버지가 있으면 열심히 뭐요? 뭐 일을 해. 그러면서 형이 뭐라 그러게 동생한테? 야, 인마, 너도 인마, 빨리 일해. 네? 열심히 일 안 하면 나중에 유산 탈 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형은 철저히 아버지를 조건적으로 보는 둘째는 아버지를 형보다는 좀 더 잘 알아. 아버지는 지금 재산 달라고 그래도 어떻게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음 행위로 치면 누가 착해? 그렇죠? 첫째 형이 더 착하지. 왜? 항상 아버지 시킨 대로 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보면 형이 훨씬 착하다고. 근데 형은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어. 동생은 뭐 우리 아버지 상당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꼭 일을 안 하면 벌 주거나 뭐 썩낼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둘째는 행위가 없어. 근데 뭐는 있어? 형보다는 아버지는 나라는 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건 조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돌아가도 뭐예요? 돌아가도 받아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가서 뭔가 그냥 사실 아버지는 이놈의 새끼가 분명히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거라니까 미리 다 뭐예요? 알고 지금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동구 밖에 거지가 나타나면, 응? 그게 자기 둘째 놈이란 걸 이제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 지금? 가서, 참 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공짜로 밥 먹어달라고는 할 수 없고, 취직시켜 주세요. 무섬으로. 그거 회개요? 아니요. 그 회개 아니요. 그거는 아버지의 아버지를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몰라. 아버지가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를 아직도 몰라. 모르니까 머섬으로 취직시켜 주시고 밥만 먹을게요. 아버지는 지금 머섬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지금 뭐예요? 완전히 가문에 똥칠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박수!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뭐요? 아무 상관없어. 돌아오기만 했으면 돼. 그러니까 아버지, 저 모습으로 일 열심히 할게요. 밥값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밥이나 먹여주세요. 그거는 아버지를 뭐예요? 모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자가 와서 뭐 회개를 했다. 그런 해석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당자가 집으로 작전 계획을 어떻게 딱 세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이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발걸음이 느려져. 과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취직시켜 주실까? 아버지는 지금 뭐예요? 언제 이 거지가 돌아오느냐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버지가 먼저 봤어. 저 동구 밖에. 그래, 어떻게 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곁에서 안 달려갑니다. 제가 아버지 곁에서 뭐라 그랬게? 뭐라 그랬냐 하면, 그 머슴들 부르래, 얘들아! 예, 네, 문 닫아 걸어라!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라! 응?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문 두드리면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꿇어 앉아! 회개해! 그러면 밥 먹여주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 누가 먼저 달려간다고? 에? 이 아들은 몰라, 아버지가 자기 본 것도. 돌아오는구나. 적어도 뭐예요? 돌아오기만이라도 해라, 이 말이야. 돌아오기만이라도 해라. 응? 나머지는 뭐예요? 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면 돼. 응?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뛰어갑니다. 옛날에는 노인이 뛰면 그거는 안 돼. 그런데 체면불구하고 뛰어가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뭐 회개고 뭐고 있어 없어. 무조건 이건 이 자식이야 돌아왔구나. 여러분 그 돼지 치는 그 돼지 똥 냄새 오줌 냄새에다가 흉년이 돼서 피도 안 오고 목욕도 못 하고 냄새가 말이에요. 얼마나 엉망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냄새 나는 그 돼지 오줌 냄새 나는 목에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런 그런 분. 이게 아름다운 거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상선이야. 그렇죠. 최고의 선. 노자 선생님이 말하는 상선. 물 같은 상선 약수. 그런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흘러내려서.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곳에 도달해서 거기서 임하는 상선이죠. 그래서 노자 선생님은 상제라는 말도 씁니다. 아시겠죠? 상제는 뭐게? 저거는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신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노자 도덕경에 상제님이 나와. 아시겠죠? 그러면서 노자 도덕경에 보면, 그런데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곡신, 계곡의 신, 그, 이 상선이신 그는 누구의 아들일까? 희한한 말이나, 아들 얘기도 나. 아들 예수. 그니까, 이게요, 이 노자 선생님의 도덕경은 이게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 튀어나와. 성경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성경을 모르는 그 학자님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면요. 해석이 꽉 막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노자는 무신론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정도 됐으면 준비해 온 대사를 왜 필요 있을까 없을까? 회개 안 해도 아직도 회개 안 했잖아요. 그렇죠? 회개 안 해도 벌써 회개하기 전에 먼저 입을 맞추는데 그런데도 구태여. 준비한 대사를 외웁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뭐예요?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다. 어? 한자가 왜 이렇게 튀어나오지? 자. 자,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여기 하더라가 아니고, 자,
아버지의 아들이랄 그런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뭐요? 하나. 웃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러 이르되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해.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락지예요. 가락지는 그 반지야. 그 당시는 그 좋은 집안 아들들은 어떻게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그 반지를 껴야 돼. 네? 그래서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나는 너를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회개해 이 자식아 그러지 않고 어? 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어떻게 즐기자. 어? 왜 즐겨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응,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기 보세요. 내가 잃었다가 아버지가 잃어버렸어요? 아니지. 자식이 도망갔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자기가 잘못해서 잃었다. 라고 말하는 아버지. 아시겠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그 머슴들이 다 그 광경을 보고 즐거워하더라. 이 무조건적 사랑을 보고 다들 즐거워했다. 근데 그게 즐겁지 않는 놈이 하나 있어. 누구게? 큰 아들이야. 전혀 안 즐거워. 열받았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한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종은 뭐라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니 형은 뭐요? 열받아서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하자 들어와라 너도 맛있는 송아지 고기 좀 먹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 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뭐요? 이 아들. 아주 나쁜 놈이야, 이 자식. 이 아들이라 그러면 안 되지. 동생이라 그래야지. 근데 이 형은, 이 놈은 내 동생 자격이 없다. 나처럼. 나는 훌륭해. 이 자식이 왜 내 동생이냐면 그러니까 이 아들 아주 나쁜 놈이야. 응?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뭐요? 다 네 거야. 근데 이 큰아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이 아버지가 언제 무엇을 핑계로 해서 자기를 어떻게 또 잘라버릴지 몰라. 항상 이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내 뭐요? 동생이라고 얘기하잖아. 아버지가 네 동생이야. 어? 아들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고 내가 어떻게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적 사랑으로는 마땅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아시겠죠? 이게 마땅해. 너는 이거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나의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게 과연 큰 아들이 막 아 하고 깨달았을까? 그거는 독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구원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 둘째 아들은 회개를 했을까요? 잔치에 들어갔어. 이제 막 옷도 새로 입고 막 신발 반지도 막 감동이야.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 줄은 몰랐다 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다시 아들로 삼아 줄지는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 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 줄 알았더라면 재산 달라 해가지고 도망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지. 그때 이 탕자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요게 회개다 이 말이야. 요게. 네. 네. 아시겠죠? 우리 자꾸 회개라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 그때 제가 돈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잘못했고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술 먹은 거 잘못했고 이런 거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모르고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죄를 다 범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때 아버지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네가 한번 그렇게 바닥을 어떻게 쳐봐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재산 달라고 그럴 때부터 이렇게 될 줄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뭐라 그럴까? 아시겠죠? 네가 호랑이한테 물려봐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마땅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마땅한 일.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하다? 마땅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아시겠죠?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돼. 마땅한 것이야.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뭐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시고 너무너무 마땅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뭐 교인이 됐기 때문이야. 우리가 뭐 그게 아니야. 뭐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은 김정은이까지도 범해서 마땅히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그게 구원에 대한 한 점의 의문도 가져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천국에, 천국은 나에게 이미 뭐예요?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사단이 악령이 넘어뜨릴 때마다 다시 그것을 상기하시고, 내가 넘어져 버리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야,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같은 놈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냐? 라는 그 믿음을 빼앗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은 여러분 마음에 넣어주실 겁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뭐요? 그래도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가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 때, 뭐, 여러분, 우리가 숨질 때까지 그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이 믿음 없이 내가 얼마나 착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잘 조사해서 검토해보고 최종 구원의 판결을 내리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 보세요. 이렇게 힘이 나야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거는 벌써 뭐요? 그 자체가 벌써 지옥이야. 아시겠죠? 두려움, 의심, 믿음이라고는 한 톨도 있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제가 그 조사심판이라는 거를 그렇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마땅하다. 우리가 그 구원, 아버지는 그런 놈도, 그런 탕자도 구원하시고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구원하고야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쁘면 나쁜 놈일수록 구원하고 더 기뻐요. 아시겠죠? 네. 그 이상구 같이 본래부터 착하면은 구원하고 하시고도 조금밖에 안 기쁠 거예요. 그러나 참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던, 그렇죠, 이런 탕자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나는 하나님께 또 막, 그거는 하나님이 아마 천국 춤을 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이야. 박수 좀 해.
그거는 무슨 행실이 착해졌는지 성품이 좋아졌는지 검사해보고 구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저는 여러분 모두 마땅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을 이제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직도 모르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아들일지라도 아버지가 아직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를 몰라도 아버지의 참모습을 아직까지 몰라도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일단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야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구나 나를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회개하는 그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잘 아직도 모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다 덜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쁨, 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그것과 이제는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싸우다가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투병 생활에도 이러한 용기를 잃지 않도록 정말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정말 생기가 되어서 유전자를 켜주시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다 죽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